자, 별로 몇 분 안 계시지만, 원래, 예, RMA가, 그래도 1년 동안에, 아, 1년이 아니죠. 짧은 기간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카페가 폐쇄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사회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연자만 바라봐야지, 내부에 좋아하는 팬들께서 지그레끼리, 내가 미안하지만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갈세하고 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카페가 존재하지 못습니다. 진정 아름이 보라매를 위해서도 아름이 보라매의 좋은 모습만, 댓글 좀 남겨주시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이것 좀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카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2016년 우리 아르미아 보람이 송여름밤 케이크 절단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붙여주셔도 누가? 우리 언니 이뻐요. 이게 좀 뜨겁네. 요즘은 또 이런 것도 나오네. 참 시장 좋아졌네. 정말로. 원래 우리는 케이크 엿으로 만들어야 된 거 아니요? 잘못된 게 여러분들 엿으로 만들어야 돼. 자, 지금부터 케이크 절단식 같이 잡고, 예. 지금부터 제가 절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함성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아, 불 끄고 할까? 그래, 알았어. 먼저 촛불을 먼저 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꺼야 되죠? 이게 우리 안 해봤거든. 처음이거든. 여기도 처음이야. 처음이다 보니 그러네. 다 같이 우리 2016년 우리 아리 모람이 송년회를 지금부터 케이크 절단식 앞서서 먼저 이 촛불 바람이 저기 멀리 광화문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서 빨리 우리의 결실을 바라고 국민들이 웃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서민들을 위한 공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뜻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전두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고맙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먼저 꽃다발 증서식 있습니까? 예, 오셨어. 꽃다발 지금부터 꽃다발 증서식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자, 술 안 드신 분들은 물이라도 채우십시오. 지금부터 우리 건배 제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제창은 제가 아르미아 보라미를 위하여,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이어서 크게 한번 외치면서 건배 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는 여러분 가정에 모든 일이 뜻대로 되셔 잘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2017년에는 아르미아 보라미가 대성장할 수 있도록 아르미아 보라미를 이와야! 자, 이제 대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제 좀 들어주십시오. 그럼 와서 같이 좀 들어주게. 예. 자, 그리고 자, 면담이네. 저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아름이 나보세요. 아름이. 분이 붙여야 돼. 아는.
일반은 침묵에서. 아니. 왜냐면 우리가 국회에서 의사봉 이라면 쿵쿵 치잖아. 의사봉이 없네. 이걸로 대신 의사봉을 할게. 어디다 넣었느냐? 여기다 넣으면 돼. 아, 거기 넣을래? 누구다? 아니, 그것보다 이거 해야 되는데. 응. 네, 그럴까, 그래? 광고 갈 때일까? 맞잖아, 그렇지. 오, 좋네, 이거 좋네. 맞아, 맞아, 이거 좋네. 누구다, 이제? 보람이 어디 있어? 보람이도 나오고. 예. 예. 같이. 넌, 예. 이걸로 하지 마. 야, 큰 북으로 할까? 큰 북 가져와. 큰 북. 자, 지금부터 이제 아르미노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선언한답니다. 다시 시작! 아르미와 보람이 카페 개설을 선언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자, 들어가시고, 자, 꼬지기과, 자, 부채는 놔두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예선을 했고요. 아림이 보라면 있고, 아림이가 먼저 카페는 가칭, 아림이와 보람이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하고, 가칭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직접 우리 아림이가 우리 카페 지기는 아림이가 직접 맡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뜨고요. 카페적이 직접 합니다. 이제 이제는 누가 개설 나누고 직접 하고 지금부터 우리 이거 아리비아 보람이 카페를 위해서 일해주실 분들을 직접 아리비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되신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 저희 카페 이제 곧 개설될 예정인데요. 고문으로 우리 안성만 삼촌, 삼촌이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제가 사랑하는 안성만 삼촌은 아주 할 거고 이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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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있네.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항상 제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시는 우리 안성만 삼촌이 하실 거고 자 다음에 이제 심현. 운영진. 운영진. 지금부터. 운영진 네 분을 다섯 분입니다. 운영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운영진 여섯 분. 그리고 지금은 고문인데 회원 카페 몇 명이냐?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 운영진만 정말 많네. 지금 운영진이라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심현 전 카페 뚜기님. 나오자. 어디 계세요? 빨리 오세요. 이분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조용조용히 그냥 위에 벗고 나오지 또 그것도 주섬주섬 좀 그러고 그리고 또 최상영 그리움님 전 카페 그리움님 나오시고요. 되게 멀리 저기까지 오냐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김현미 이모, 진짜 엄마 같이 많이 챙겨주시는 우리 김현미 전 카페 대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유차중 전 카페 구사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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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오빠 같이 또
삼촌같이 엄청 잘 챙기셨어요. 또 김항남님 무쏘 예, 너무 처음 뵙는데 뭐 팬지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네요. 예. 또 박석준님 희성님 정답해 이렇게 우리 운영진으로 네. 뽑았습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지금 기존 촬영 한번 합시다. 이렇게 좀 오시고 아 이러세요. 같이 오고 여러분들께서 기존 촬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고개 숙여서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 먼저 나와서 공연하냐? 아름이? 주인공 그러니까 아름이냐 보람이냐? 아름이 그래 오늘 주인공입니다. 너무 이쁘고 올해 나이가 23 저는 59 앞으로 내년 2월 3일날 둘이 나하고 결혼할 사이입니다. 자 우리 아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4807 차주님 어디 계세요? 자 작살나 버렸답니다. 빵꽃 앞뒤로 빵꽃 하나 불고 지금 뚜껑이 다 날라온다. 빨리 가보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 성질 더럽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는데 인간성은 좋은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자작부가 빨리 가서 약간 옆으로만 대주시고요. 자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응원과 하는 직업현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름이 분발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난 못 가요 비나로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하래요
진짜요? 고맙습니다. 먼 길마다 마시고 또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자리가 참 저에게는 너무 뭐랄까 가문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잘한다고 잘한다고 해주시면은 저 딴에는 아직까지는 얘기하고 해도 또 못 아름아 예 경고 치고 놀아면 와라. 아니 그거는 내 알아서 합니다. 안 시켜도 합니다. 네, 할 거예요. 네, 그래도 늘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늘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라 그래야 되니까 뭐라 말해야 되는데 잊지를 못하겠네.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네요. 근데 저 그냥 울어. 웬만해서 안 울어요. 하도 좀 자 오기가 생기고 강이 생기다 보니까 웬만은 안 울라고요. 왠 울면은 좀 약해 보일까 봐. 자꾸 이런 거 주시면 자꾸 버릇 나빠진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거 훈바 생활을 한 지가 진짜 거짓말 안고 12년을 했어요. 12년. 야, 뻥까지 말이냐! 2년은 2년. 아, 진짜. 와, 놀래시네. 아름아, 아름아, 저 누구? 그러게요. 어디서 왔어? 23살은 솔직히 그거예요. 공연 중에 이제 나이고 이제 본 나이는 또 따로 있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길지 않은 분바 생활을 했 아니 짧지 않은 분바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이 생기고 또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지요. 예. 저는 아직까지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예. 그렇죠. 못해도 한 50년은 해먹고 있었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뭐 이런 걸 다 주셔 자꾸. 나 아무것도 말만 했는데도 이런 것이 나오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여러분들 위해 공연을 했다마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또 듣고 싶은 노래로 갈래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노래만 불렀지만은 예 세월아 청춘아 그것도 지겹게 부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 또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아 청춘아 또 원하시는 노래 한번 해드리려고 해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아 청춘아가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창단 멤버 친구다 아르미 카페 참 저런 거 누가 아이디어를 짜는 거야. 참 이쁘네.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내가 연예인 된 것 기분이에요. 그리고 연예인,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이런 품바 트렌드가 또 바뀌어가지고 아 반 연예인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딱 보면은 카페도 생기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때문에 반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카페가 없었어요. 이렇게 팬분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도 없었는데 요즘 들어 이제 생기게 돼서 자꾸 들어 요즘 들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문화가 생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세월아 청춘아 하면서 이제 분위기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잘 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갑니다. 여기에 두고 짐 없이 사는 인생 그런데요 빌려가네 정수 어디서 이러고 또 오셨대요. 여기가
아쉬워. 변해 안 돼.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한다. 사랑도 인생 살고 즐겁게 즐기시고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이제 즐겁게 이제 좀 더 주실 분은 주셔도 되고 누가 뭘 할 사람 없으니까요. 사랑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나 박수 안 치는 거 싫다니까요. 나 꺼라지 있다니까. 박수! 다 같이 저거
형님도 디스트하고 네 나이가 어때 사고 컷! 컷! 이렇게 갑시다. 천연지기 먼저 가자. 원하시는 것도 보여드려야지. 섹시하게 당신과 섹시는 이 밤에 상당해 춤을 춰.
그대 나의 사랑.
어떻게 해 좀. 열심히 하는 보람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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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람 있게. 네. 제 이름이 제 품마명이 보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할 때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참 보람을 느껴요. 네. 네. 아까 제가 개인기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재주 품마님이 하는 개인기를 보고서 독학으로 조금이나마 좀 노래방에서 조금씩 연습을 해봤어요. 이제 좀 다 완성된 건 아닌데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발동 기술. 입을 일단 이렇게 여기 위를 이렇게 해야 돼요. 별도네 별도라. 아. 이제 제품만 이게 엄살이 아니었어요. 어지럽네요. 다음은 백고동 소리. 백남봉 씨 백고동 소리. 비슷해요? 배가 고장났냐? 고장난 고기. 네, 고기잡이배, 고기잡이배. 자, 그럼 다음은 헬기 소리. 야, 그만해라, 임마, 그만해. 안 하면 낫겠다. 아이, 그러면은, 쓸데없는 건 그만하고요. 제가, 강진의 연하의 남자랑
달도 밝은데 이어서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한 사람 니와 니와
밤에 달도 맑은데 아이고 얘기야 고마워 열심히 할게 난 몰래 난 모르게 까맣게 다 버렸네 근데 우리가 듀엣곡을 한 곡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당신이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 어때 괜찮았어요? 어때 재밌었어요? 그래도 만난 거 많이 잡수셨는지 모르겠네요. 조촐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앵콜 한 번 더 해! 아예? 한 번 더 해요? 이 차림 전에 난타를 치라고요? 미쳤어요?
나 이거 하다 발목 부러졌네. 발목 부러져요. 빨리 해! 빨리 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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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나 빤스 보면 난 모르네. 남자들 다 쓰러졌나? 알았어요. 난 따로 춥지. 뭘 쳐야 되냐, 근데 이상하게. 괜찮아요. 빤스 안 보일 게 안에 속바지 입었어. 갑시다. 아니다. 2차 준비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요.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 저희 얼굴 한번 더 보는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그럼 머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이거 이렇게 단추를 쳐야 돼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품바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몇 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현진우 아시죠? 고로에서. 그러니까 저희 현진우 몰라요? 고로에서 인생. 현진우 가수 현진우 몰라요? 몰라요. 원래 저희 품바 옆에서 하려고 했고 또 누가 또 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항상 인기를 달렸던 백세 인생. 그 바로 우리 품바였어요. 뒤에서 그분은 연만자로 모르세요? 이해란 씨가 원래 각설했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형수였는데 그 형님이 진희 형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사실 돌아가셨는데 이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이해란 씨가 국악을 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저 진희 돌아가신 진희 형님하고 같이 행사장을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보니까 60대에는 저세상에 뭐 이런 문구가 그죠. 원래 일본 본래 그 말인데 한국으로 번역해서 써놓은 걸 보고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그 붙여서 60대의 저세상에서 그 노래를 이렇게 전렴 미녀인데 원래 이게 입에서 들은 전렴 미녀인데 대박 나버렸잖아요.
내가 왜 이어오냐? 올해 우리 이런 우리 아름이가 새롭게 음반해서 내년에는 올해는 신곡을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연습이 안 돼서 내년에 자기 신곡을 발표하고 올해는 22곡을 메들리로 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라고 사랑해 주시고 이해란 씨보다는 더 톱가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품바도가 이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고 자 아무쪼록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뜨거운 이런 인사 한번 큰 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요 그냥 숙여있냐나 자리요 경례 이러더라.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들어가시고 지금부터는